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느 날 1과를 보고 있던 저한테 갑자기 DM이 옵니다. 프론트 서울이라는 박태준 작가님께서 카페를 차렸고 술도 파는, 이제 거기에 웹툰 작가들을 초대를 하는데 저도 초대를 받은 거죠. 어우, 와나나님 인맥이 대체 어느 정도길래 당신 정말 작가였군요. 어떤 관계인가요? 저는 박태준 작가님과 페이스북 친구였습니다. 팬이라서 친추했는데 받아지고 딱히 교류 없던. 근데 이제 DM이 오니까 내가 이제 소스라치게 놀란 거야. 처음에 고민을 했어. 내가 거기 가봤자 아는 사람 누가 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박태준 작가님이랑 이사미 누나랑 친하잖아. 누나한테 가령 물어봤어. 그러나 이사미가 누구냐? 와나나 뺨칠 정도로 카톡 답장이 드럽게 안 되는 사람. 당연히 내가 누나 가? 라는 질문에 답장이 일주일 지나서 당일날 거의 왔어. 아, 나 간다. 그래? 그럼 몇 시에 와? 자기 좀 늦게 갈 것 같다. 내가 초대를 7시에 받았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누나가 늦는다? 근데 내가 7시 딱 맞춰서 간다? 아, 절대 나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나는 1시간 늦어서 8시에 가야겠다. 근데 누나가 뭐라고 답장이 왔냐 갑자기. 혜원아 너 왜 안 와? 나 일찍 도착함. 킥킥. 일찍 온 거야. 그걸 듣고 씨발 부랴부랴 출발을 했는데도 진짜 8시에 도착한 거야 내가. 부랴부랴 도착을 해가지고 차 대놓고 딱 보니까 다 네이버 작가들이야. 난 뭔가 대화를 섞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을 찾았어. 누나! 아까 인사를 하는데 내가 누나를 발견했을 첫 장면이 일진 이삼이었어요. 사진만 봐도 느끼셨겠지만요 여러분, 내가 낄 수가 없었어. 좆됐다. 누나가 날 놀아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안 사람 없나 안 사람 없나 이렇게 돌아보고 있었어. 그때 눈에 딱 밟힌 게 내가 안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안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형 단툰이? 돼지가 됐는데 운동을 해가지고 막 근육돼지가 돼있어. 아, 생각해보니까 루즈네랑 단투 둘 다 네이버 작가 아니여. 그 둘도 이미 놀던 무리가 있는 거야. 이제 또 나가리가 됐어. 그때 맞아, 너무 감사드리고 좀 즐기시다가 저도 같이 또 중간중간 맥주 먹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맛있다. 연예인이잖아. 지금 대한민국에 박태준보다 잘나가는 만화가는 현실적으로 없어. 박태준 작가님이 나한테 오는 거야. 와나니 어서오세요. 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너무 팬입니다. 근데 내가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말 걸고 싶은 사람한테 오히려 말을 안 걸어. 아, 내가 귀찮아 보이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의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담백하게 인사를 했는데, 어디서 오셨다고 하셨죠? 아, 저 천안에서 왔어요. 그 멀리서 오셨어요? 아이고, 좀 놀다 가세요. 아, 여기 뭐 아시는 분 뭐야? 아, 저 이삼이. 아, 이삼이. 아, 삼이랑 친하죠? 아, 근데 바쁘네. 저 잠시만요. 날 친구를 찾아주시는 거야 갑자기. 너무 고맙잖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찾아주시는데, 저기 이번에 박태준 만화회사에 신입으로 들어간 이지용 작가라고 혹시 아십니까? 빵빵이의 일상을 그리시는 이지용 작가가 등장합니다. 내가 또 이제 이지용 작가님이랑 연이 있지 않니? 그 이지용 작가가 박태준 만화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왔던 거야. 이지용 작가님 딱 만난 거야. 얼마나 반가워. 근데 이제 이지용 작가님이랑 내가 대화를 정말 많이 했느냐? 아니거든. 그냥 가끔 안부 주고받고 잘 지내시나요 정도 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아하, 예. 많이 오해를 받는데 저는요 극 아이예요. 존나 내향적이에요. 내가 INTP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이지용 작가가 INTP야! 그러면은 좀 작가님들 소개 좀 가능한가요? 저 아는 분이 없는데요? 나가리 쩌리 둘이 만난 거야! 인팁 둘이! 근데 이제 또 마침 애니메이팅이나 이런 거 도움을 주는 직원분이 있다고 같이 만나자는 거야. 근데 그 직원분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도의 흔한 애견샵 알바생으로 페이스북 스타가 되셨다가 지금 호짜란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같이 입사를 한 거야. 막 성격 난리 나잖아. 그래서 좀 대화가 이제 유지가 되려나? 했는데 셋이 다 INTP야. 그 아무리 어색해도 3명씩 모이니까 우리 쪽에도 이제 뭐가 붙기 시작해 사람들이. 그 후에 한 명 붙은 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퀘스트 지상주의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림 작가님 이름도 또 태환이야. 태환 얼마나 또 이게 좀 잘 맞니 야다리가. 태환 작가님이 우리 쪽에 붙어가지고 4명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이제 그때부터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막 찍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날 만난 작가님들, 주호민 작가님, 박태준 작가님, 인싸 이삼이. 아, 이거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우리 이제 금요일 또 머니게임 배진수 작가님께서 제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령 작가, 살인스타그램, 현실 안주영, 집사 레인저 그리신 분. 뒤에 단투가 좀 잘려서 나왔는데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왼쪽이 호짜님, 오른쪽이 이제 이지용 작가. 굳이 설명하기도 입 아픈 그 밥의 그 나물 중 하나. 렌챗의 우리 은혁이. 그리고 이쪽이 이제 쾌지주 작가님, 태완 작가님. 내가 있던 자리에서 가장 스타 셀럽이 누구였을까? 주호민 작가님이었습니다. 뜨자마자 난리가 난 거야, 막. 주호민 작가님이 앞에 서 있고 줄이 만들어지는데 맨 앞에 루즈나 있더라고. 완아나는 뭐 했냐? 안척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호민 작가님이 혼자서 칵테일 드시고 계신 거야. 아,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비춥고 앉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 완아나님! 하면서 인사를 해주시는 거야. 이때 진짜 오랜만에 울참을 하면서 그 대화를 하게 될 수밖에 없던 계기가 하나 생깁니다. 아, 근데 완아나님, 제가 오지랖 같아서 못했었는데 DM을 못 드렸다. 사건 봤었는데 괜찮으시냐? 말씀하시는 거야. 아, 자기가 술 한 잔 사겠다 하더니 가서 칵테일 한 잔 결제를 해주시는 거야. 이게 지금 제 칵테일을 결제해 주신 장면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제가 도차를 해버렸습니다. 그걸 딱 주시더니 자기 인생사도 얘기해 주시면서 막 조언을 해주시는 거야. 그거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막 복받쳐 오릅니까? 사람 자체가 너무 따뜻한 거야, 그냥 진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제 작가님이 이제 포르쉐 타시잖아, 911. 와, 근데 그런 차 사실 때 아내분이 반대하거나 그러시진 않았어요. 보통 그렇게 멋진 차 이런 거 하려면 아내분이 보통 반대하시는데 제가 마일리지를 쌓았어요. 10년 동안 술도 많이 먹지 않고 술자리도 많이 안 가고 약속 시간 제때 잘 지키고 애들 잘 보고 석석이지 않고 10년 동안 마일리지를 쌓아서 샀어요. 눈빛이 약간 공허해지시더라고. 그러면 어쨌든 차를 사신 지는 좀 되셨는데 이제 마일리지 또 모아서 그럼 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럼 오늘 이 술자리를 나오는데 마일리지를 다 썼어요. 이제 그렇게 막 놀고 하나 보니까 제가 술을 그때 한 잔 반을 마셨어요. 한 잔 이제 주호민 작가님 사주셨던 거 먹고 그 다음에 이사민 누나도 고생했다고 저한테 술 한 잔 사줘가지고 그거 한 반 정도 먹고, 그러니까 그때가 한 10시쯤이었어요. 그날은 불금이잖아요. 숙소가 존나 비싸. 15만원이 최소야, 미니멈이야. 아, 나는 그 돈을 내고 자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내 계획은 뭐였냐? 새벽까지 버텨서 한 6시간, 7시간 지나면은 음주 수치 안 걸릴 거잖아. 필요하다면 경찰서 가서 한번 물어본 다음에 괜찮은 운전에 집 갈 생각이었어. 1시가쯤 되니까 이제 거기 카페가 이제 문 닫았어요. 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자리가 있었으면 뵙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 막 파티가 쫑이 난 거야. 거기서 이제 나 말고는 다 취했어. 이 차가요, 이 차! 나는 맨정신이잖아.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끼기도 좀 애매하고. 네, 들어가세요. 취한 잠깐. 완아씨! 갑시다! 아니요, 저는 이제 아이하이하이! 이 차 가야지! 그리고 잡혀가지고 결국 술자리 갔습니다. 이 차도 파티가 좀 나뉘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난 술을 먹지 않았지, 당연히. 나는 이제 안주만 먹고 그랬었어요. 거기 술자리는 이삼이가 돌아다니면서 다 결제를 했고 정말 쿨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어. 3-4시쯤 이제 2차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이제 슬슬 집에 가도 되겠다 싶은 거야. 근데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다들 완전 취해가지고 나 혼자 맨정신인 거야.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종 작가, 어휴, 완아님 오늘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이제 또 3차 가야지! 갑시다! 아, 씨발! 3차 때는 이미 제정신들이 아니야. 아유, 끌려갔어. 아, 네. 그래. 해서 이제 간 곳은 그 준코 같은 노래방 겸 술집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노래도 하고 막 술게임도 막 하고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또 박태준 작가님이 오신 거지. 완아 작가님 있었네요. 완아 작가님 또 멀리서 오신 분이에요. 저기 청주 쪽에서 천안. 천안에서 오셨던 분이에요. 박태준 작가님 막 모여가지고 또 술게임을 막 하고 뭐 놀기 시작했어, 우리가 또. 그때가 한 6시? 이제 그 정도 되는 시간이 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집에 가려고. 태준님. 완아님.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에서 오셨는데요. 그 어디라고 하셨죠? 대전? 아니요. 천안. 대전. 아니, 천안. 네. 근데 어디 가시게요? 저 집에. 집에 간다고요? 앉아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앉으라고 하는데 굳이 또 내가 거기서 싫어요! 가는 것도 좀 그렇고 뭔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앉았어. 또 한 시간 지났어. 막 해가 막 밝고 그래서 저 이제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래가지고 완아님 반갑습니다. 지금 대화를 많이 못했네요. 먼 곳에 오셨잖아요. 어디서 오셨죠? 제주도? 천안에서 왔어요. 막 또 이렇게 놀기 시작해. 놀다가 이제 내가 온 곳이 제주도도 아니고 싱가포르쯤이 됐을 때 3차가 끝났어요! 술 먹은 지 9시간. 맨정신으로 엄청난 3차 파티까지 버텼던 나는 뭘 해야 되냐? 집에 가야 해. 가려고 하는데 4차를 가지. 해장 술 먹을 사람들과 국밥을 먹자는 거야. 난 해장할 게 없는데 해장을 하지. 조금 멀쩡해진 이주영 작가가 더 오더니 4차 갑시다 이거. 아, 그래서 또 끌려왔어요.
근데 또 이제 박태준 작가님 너무 또 친절을 하신 게 거기서 나를 많이 못 챙겼다는 게 마음에 좀 안 좋으셨나 봐. 뭔가 와나나 작가님하고 대화를 많이 못 한 것 같다고 내 옆에 앉아서 앉으신 거야. 그러니까 말 편하게 할게 해가지고 그럼 저도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좀 말 편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모든 자리가 끝나고 박태준 작가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차 택시 타고 그제서야 끝이 난 거지. 그때가 한 9시? 가려고 하는데 네 가겠습니다. 이지용 작가님? 아 5차 가야지! 5차 나 씨발 메이플 직업 말고 5차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저 회사 가서 맥주 한 캔씩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 주제가 씨발 BDSM 대화 주제가 나온 거야. 와 내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BDSM을 꺼내? 전문가잖아. BDSM이란 말입니다. A few moments later 정오가 됐습니다. 내가 졸린 건지 안 졸린 건지도 모르는 나의 몸 상태가 되고 90km를 달려서 집으로 왔습니다. 아 근데 덕분에 작가님들하고 많이 친해졌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비웃겠지만 저는요 씨바 제 꿈은 웹툰 작가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 험난했던 대장정의 웹툰 작가 모임이 끝이 났습니다.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네 스키스키